처분하고 막 전세로 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따로 있더라. 근데 우리는 그냥 주거용으로만 쓰고 있어요. 그런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쓰지 뭘 쓰고. 그냥 알을 받으셨잖아요. 무슨 얘기래요? 뭔 알을 받아요? 집을 대하는 또 다른 자세들. 네, 방송을 연출한 박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철영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진입니다. 오랜만에 저는 찾아와가지고 전혀 마다하지 않고 후다닥 달려오셨더라고요. 아, 네네, 그럼요. 강력한 적수가 몇 분이 나타나셔서 지금. 네, 제가 없는 동안에 네. 많은 분들도 재미 선사하셔가지고. 피디 수첩이 독터부 펜팔 친구냐고. 언박싱 하기 위해서 제가. 네, 이건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여의도에서 국회에 찍다가 바로. 그래서 마이를 입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단? 가시죠. 한여름밤 피디 수첩을 찾은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보통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20대반에서 30대 초반. 근데 이제 피해액을 보면은 뭐 한 채당 뭐 몇 원씩 하니까. 이분이 7월 말쯤일 거예요. 저희 쪽에 이제 제보를 해 오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분이 그런데 작년 말부터 여기저기 제보를 많이 하셨대요. 지금 이제 잠적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 파산하는 일이 이제 터지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터질 거죠. 처음부터 계속 뭐가 터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조만간 그래도 뭐 좀 터질 것 같기는 하던데. 그러니까 천체 정도를 보유하고 있던 큰 손이 사라져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집주인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역대급으로 규모가 국가가 추천할 정도 지역으로 역대급으로 터지면 서울 전지역이 다 그래요. 이재용 씨라는 분이 엄청난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분이 하나 있다. 부로, 뭐 개봉 이쪽에 있는 분들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이재용 씨였고 그분도 지금 감독을 하셨잖아요. 이름은 실명인가요? 이재용 씨는 실명입니다. 불과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곳곳에서 이 씨의 집이 발견됐습니다. 한 빌라에는 그가 소유한 집이 11채. 야, 이게 지금 한 사람 거라는 거예요? 네, 17채 중에 15채가 한 사람. 18채. 그가 소유한 집은 흔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소유한 주택의 수는 전국적으로 490채에 달합니다. 세입자들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는 친구. 5월 달쯤. 이재용 재산세 관련해서 이제 날라온 건데 주소 불명으로 돼가지고 저희한테 날라온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피해자로 나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들. 그렇죠. 사회생활의 첫발을 이렇게 약간 좀 사기? 사기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황당한 케이스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자괴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 씨 소유의 집 세입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이거나 여기는 참고로 17세대 중에 15세대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그러니까 두 집 빼놓고는 다 피해자입니다. 이수아 씨는 1년차 새내기 직장인. 저 고양이 크더라고요. 네. 집주인의 소식을 깜짝 놀랐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보면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고양이에 모자이크를 치는 게 맞을까요? 고양이는 또 귀여우니까 네. 또 모자이크를 안 하는 게 또. 참고로 저 고양이는 꽤 큽니다. 집주인 이 씨의 세입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나마 뭐 절반도 70%라도 내 손에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전부 다일 거라고. 근데 왜 피해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그게 답답한 거죠. 지금 피해자가 있고 피해 액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범죄가 입증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범죄가 입증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통상 이런 걸 그냥 사기라고 그렇죠. 부르는 거 아니냐. 자기 재산도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세입자한테 피해를 입히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그럼 뭐 부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뒤에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 이재용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걸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죠. 한다는 거죠. 이제 법원에서는 세입자도 이제 어쨌든 방심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전세 계약서에 있는 이 씨의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이분이 마지막 살고 계셨던 아이고, 이재용이 예. 갔는데 아 여기서 만나는 건가요? 아니요 이사를 가셨더라고. 아. 여기 살고 계셨던 분이 이제 이미 스트레스가 그게 달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세입자들이 와서 이재용 씨지냐고 어디 가셨는지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재밌는 건 이재용 씨가 여기 세입자로 살고 계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본인 집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재용 씨가 베트남에 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옆 가게에다가는 자기가 베트남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행방이 묘연하다. 이 씨와 같은 몇몇 큰 손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소유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웃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를 지은 쪽에서 전세 세입자만 나타나면 임대사업자를 부르는 거예요. 사장님이 와서 도장 찍고 돈 받아가시고. 리베이트. 네.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리베이트. 알. 알이라고 부릅니다. 알이라고 해요? 네. 거래 매물 대부분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았습니다. 여기 R이라고 된 게 리베이트 거죠. R10이면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가 숫자 1이 지금 잘 읽어보시면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잔여 무조건 쓰고 밀려도 지원. 12면은 1200. 양타 플러스 400. 뭔 소리? 전세든 매매든 똑같은 금액인데 전세 동시 단 플러스 13. 전세일 때는 1300만 원 준다네. 1300만 원? 이게 뭔 소리야? 전세 전세를 아, 맞춰주면 전세... 1300만 원. 그리고 이제 밑 그러니까 플러스 13이잖아요. 네. 그렇죠? 법정 수수료를 이제 한쪽이 준다라고 하는 건 단타.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 진행이 되면 이제 한쪽에서 분양 저기 법정 수수료 주면서 플러스 1,300만 원을 주겠다. 아. 근데 매매일 때는 여기 보면 249니까 2억 4,900만 원이고 리베이트가 1,900만 원 따로 준다. 그러니까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 가격은 2억 4,900. 이거 매매 그러니까 분양받을 손님 진짜 매매로 오면은 리베이트가 1,900만 원. 그가 목격됐다는 한 구청 인근. 제작진이 기다린 지 며칠 만에 집주인 이 씨가 나타났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의 연락은 응하지 않고 집을 사겠다는 경우만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땅 망했고 신용 다 땅에 떨어졌고 지금 노숙자 거짓말 안 했어요. 실제로 뵈셨을 때 진짜로 노숙자의 그 풍문가 느껴지셨어요? 냄새라든지 아니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옷은 똑같은 거 입고 다니세요 저러고 계시는 데는 알아요. 저희가 또 인천에 따로 계세요. 잘 계시는데 그 저기 지인분 도움 받아서 이렇게 계세요. 그냥 알을 받으셨잖아요. 저희는 그게 궁금해서. 왜 직접 얘기를 해요? 화내시더라고요. 나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요. 내가 만약에 세입자 그러니까 전세가도 올려 물론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돼요. 분양가보다 전세가서 올려서 해도 분양 문제 안 되지만 난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를 같이 책정했기 때문에 결백하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어처구니 없는 건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가니까 기자 이제 저기 저희가 언론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자기가 이렇게 선행하고 있는 걸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고 자기는 선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지한 거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있어요. 범죄 아니라서. 윈윈하는 관계죠. 그
사람들은 집 팔아먹고 저는 수익 챙기고. 2부에서는 불법과 편법을 오가며 큰 손들을 움직이는 판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지금 세입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 세입자의 돈이라 돈일지 아닐지는 검찰이 밝히겠죠. 경찰도 밝힐 것이고요. 진짜 나쁜 짓을 해서 안 걸린다 라고 했을 때 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 내가 처벌을 안 받네? 어? 내가 돈이 이만큼 생기네? 나한테 이득이 이만큼 오는 일인데. 2부 보면은 이제 네. 관계 당국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조치들 나오는데 듣고 있으면 참 열불 납니다. 아, 네.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뭘 하고 있는 거지 관계 당국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그게 2부에 나온다는 거죠. 네. 아, 2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들이나 이런 분들이랑도 사실 좀 약간 유착이나 돼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는 일부가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무자격 중개인들이 있어요. 또 컨설팅이라고 부르고 그쪽 업계용으로 컨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한 달에 뭐 2부에 나오겠지만 천만 원 이상씩 받아가시고 컨들이? 한 달에 천만 원 연봉 1억이 넘네요. 차도 다 외제차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예, 방송 그리고 2부가 더 기다려지는데 네, 2부 꼭 보고, 꼭 보고 싶네요. 예. 극한 직업 네. 2부 재밌는 컨의 세계 컨의 세계 아.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